네, 안녕하세요. 농식품부 스마트팜 TF팀 박혜민 사무관이라고 합니다. 스마트팜은 그러니까 뭐 온실 내부의 온도나 습도, CO2 농도 같은 그 환경 조건을 자동 화된 시설에 의해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 온실을 뜻합니다. 그래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딱 그 제한된 시설 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안전성 자체도 이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나 뭐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그 돌발 상황들이 좀 더 잦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데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구온난화든 기후변화하고도 또 연관돼서 증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. 생산자 입장에서는 인력, 일손 부족 현상을 좀 이렇게 저감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측면도 있고요. 소비자들이 원하는 크기나 원하는 맛을 또 이렇게 조절해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저희가 스마트팜 확산 거점을 만들어서 이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팜을 보급을 하려고 하고요. 또 이 거점 내에는 이제 청년들도 들어와서 스마트팜이 뭔지, 그다음에 그 안에서 농산물을 어떻게 재배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그 시설들도 연계를 할 거고요. 또 스마트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전후반 산업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뭐 스마트팜 재배에 적합한 종자, 그다음에 스마트팜 온실을 구성하는 뭐 유리나 뭐 골조, 그다음에 각종 소프트웨어, 센서, 제어기 같은 기자재들하고도 굉장히 그 다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확산 거점에서 저희가 그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첫 번째는 청년들이 농업에 이제 진입해서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농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까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이제 제일 큰 목적이고요.